그래, 수고 많았어. 안녕하세요. 저는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은 재벌 집단 요루루입니다. 저희 가족은 총 아버지, 어머니, 오빠, 그리고 제가 있어요. 저희 가족을 소개하자면 아빠는 원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뛰어난 재능을 인정받아 성공하게 되었다고 해요. 어머니한테 여쭤봤는데 아빠는 나라에 무시무시한 무기를 판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빠는 무섭고 항상 바쁘시죠. 저희 어머니는 참 자상하고 지성이 넘치는 분이세요. 대대로 이어져온 부자 가문이라고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엄마. 오빠는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는다며 지금 미국 뉴햄프셔주에 있는 세인트 폴스 스쿨로 유학을 가 있답니다. 저는 지금 엄마랑 한국에서 지내고 있고요. 오늘은 제가 중학교에 입학하는 날이에요.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떨리고 걱정이에요. 들어와. 아가씨, 오셨습니까? 사모님이 지금 찾으십니다. 아, 알았어요. 어머니 찾으셨다고요? 그래, 네가 일반 학교에 가는 게 걱정이 되어서 말이야. 아, 너무 걱정 마세요. 나는 반대했지만 너희 아버지가 굳이 네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서민 체험은 꼭 필요하다고 하지 않니? 어머니는 해보셨어요? 예전에 해본 적이 있긴 하지. 정말요? 정말 힘들었어. 딱 한 달에 10억 정도 쓰기였는데 사고 싶은 게 있어도 사지 못하니 얼마나 심적으로 힘들었는지 몰라. 서민들은 사고 싶은 게 있어도 어떻게 참고 살까? 어머니, 그건 서민 체험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엄마도 비슷한 걸 해본 적이 있다는 거지. 우리 딸 서민처럼 보여야 될 텐데 정말 걱정이야. 걱정 마세요, 어머니. 이게 서민의 교복? 어머니! 다녀올게요. 그래, 우리 딸 조심히 다녀와. 사모님이 전에 준비하라고 했던 버스 준비해왔습니다. 버스? 엄마가 알아보니까 서민들은 버스를 타고 다닌다고 하더라고. 정말요? 생각보다 서민들이 이렇게 좋은 거 타고 학교를 다닐 줄은 몰랐어. 그래서 엄마가 버스를 한 대 샀단다. 버스 타고 학교 가면 돼. 엄마, 서민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하셨군요. 버스를 타면 완전 서민 같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딸을 위해서인데. 친구들도 네가 서민인 줄 알고 깜빡 속을 거야. 여기가 바로 서민들이 다니는 학교? 생각보다 괜찮은데? 오늘은 첫 등교야. 절대 내가 재벌이라는 걸 들켜선 안 돼. 그래야지 친구들이 나를 편하게 대할 거고 서민 체험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니까 말이야. 그나저나, 뭐지? 학생들이 나를 자꾸 쳐다보잖아. 내가 너무 예쁜가? 아니면 뭐지? 서민들은 원래 이렇게 쳐다보는 건가? 아니, 누가 봐도 재벌인 거 티내는 쟨 뭐야? 그 말이야. 밀치지 마세요. 여기가 내 자리인가? 자. 누구시죠? 이번에 전학온 요루루 학생이군요. 저는 이곳의 교장이에요. 여기가 제가 수업받을 곳인가요? 아니요. 여기는 제가 쓰는 방이고요. 그렇군요. 일단 우리 학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분이 저희 학교에 오신 이유가...
서민 체험을 하려고 했는데 지도에 다트를 던져서 꽂히는 곳에 학교 아무데나 입학을 하려고 했었어요. 다트를 던졌더니 이 학교에 꽂힌 거고요. 그렇군요. 어쨌든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가 수업받을 곳은 어디죠? 아, 저기 나가셔서 1학년 3반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교장 선생님.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요루루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와, 예뻐. 예쁘다. 서민들아, 잘 부탁해. 서민이래. 서민? 왜 웃는 거지? 그래 얘들아, 요루루랑 잘 지내고. 그래, 저기 빈자리 앉으면 되겠네. 네, 선생님. 안녕, 반가워. 어? 오, 안녕, 난 지순이야. 야, 너 뭐 재벌 그런 거야? 서민 체험하러 왔니? 그걸 어떻게 알았어? 누가 봐도 서민처럼 행동했는데. 아니, 뭐 지금까지 이게 서민인 척하고 있었던 거라고? 노팅걸 때 봤는데 개인 버스를 타고 왔던데 뭐 당연히 티나지 않을까? 아니야, 서민들은 버스를 타고 다닌다고 엄마가 그랬는데. 어, 버스는 맞긴 한데 서민들은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는 거야. 20, 30명씩 같이 타는 거라고. 뭐? 버스를 20명이서 같이 타? 집에 개인 버스 한 대씩 있는 거 아니었어? 에휴. 안녕 요루루, 난 댕댕이. 옆에서 내가 듣고 있자니. 서민 체험하러 온 것 같은데 서민들은 저렇게 보디가드 없어. 그래? 짝꿍된 기념으로 내가 오늘은 서민이 되는 법을 알려주도록 하지. 나도 도와줄게. 자, 여기가 매점이야. 학교에서 음식을 먹는다고? 학교 쉬는 시간에 맛있는 걸 사 먹는 곳이야. 왜? 학교 쉬는 시간마다 간식을 만들어주는 셰프가 없어? 당연하지. 여기는 그런 건 없어. 자, 이 빵이 700원이니까 700원을 드리면은 이 빵을 살 수 있는 거야. 맛있어 보이지? 700원? 그게 뭔데? 그런 건 처음 보는데. 어? 너 동전을 몰라? 너 그러면 물건을 어떻게 사는데? 나 뭐 살 때는 이 카드를 쓰지. 어! 이건 슈퍼리치만 사용할 수 있는 블랙카드! 아, 애들아 잠깐만, 나 이 빵 좀 살게. 너무 먹고 싶다. 자, 이제 수중에 보자. 500원짜리가 한 개, 100원짜리가 한 개. 애들아, 나 100원이 모자란데 100원만 좀 빌려줄래? 나도 100원은 없는데. 그럼 내가 사줄까? 응? 아주머니, 여기 매점 얼마예요? 응? 야, 잠깐. 아니, 빵을 사달라니까 왜 매점을 사려고 해? 니네가 앞으로도 뭘 먹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거는 서민이 하는 행동이 아니야! 아, 서민은 어려운 거구나. 오늘은 체육 시간인데 시험이 끝난 관계로 자율 시간이다. 축구를 하든지 마음껏 뛰어노세요. 좋았어. 얘들아, 우리 숨바꼭질 하자. 그러면 요루루가 오늘 전화 왔으니까 설레. 좋아. 야, 얘들아, 우리 와요. 요루루, 우리 숨는다. 도망가. 10, 9, 8, 7, 6, 5, 4, 3, 2, 1. 이쁘라, 찾는다! 나와, 회전을. 서민들은 이렇게 숨바꼭질을 하네!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자,
자, 요루야, 너를 위해서 우리가 서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인 떡볶이와 순대를 준비했어. 자, 맛있게 먹어. 순대? 순대가 뭔데? 그냥 간단히 뭐 돼지를 요리해서 만든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런 건 처음 보는데. 근데 이거 돼지 창자로 만든 거잖아. 창자가 뭐 어때서 맛만 있으면 됐지. 요리도 맛있는 건 한번 맛볼 권리가 있다고. 서민들 음식을 말이야. 이거 되게 맛있다. 그래서 이거 돼지의 어떤 부분으로 만든 건데? 이런 거 처음 먹어봐. 돼지의 창자로 만든 거야. 와! 진짜 맛있더라. 얘들아, 오늘 파자마 파티 하는 거 알고 있지? 오늘 저녁까지 우리 집으로 잠옷 입고 오도록 해. 드디어 오늘이구나. 밤새도록 오늘 놀아보는 거야. 그래, 남자들끼리 찐득하게 먹고 죽자. 야, 니네 파자마 파티 한다며. 특별히 내가 끼워주도록 하지. 뭐? 안 돼! 오늘은 남자들끼리 놀 거란 말이야. 맞아 맞아, 여자는 절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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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옳소 옳소 옳소. 와, 나 혼자 가는 건 아니고. 저, 얘들아, 나도 아까부터 듣고 있었는데 차별이랑 나랑 같이 가도 될까? 물론이지, 예쁘나? 난 언제나 화영이야. 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우리끼리 하기로 했잖아. 리아야, 늑대 좀 말려봐. 너라면 우리 집은 항상 열려있지. 환영합니다, 공주님. 어쨌든 된다는 거지. 니네는 영광인 줄 알아. 우리 학교 초특급 미녀 두 명이 너희랑 같이 파자마 파티 해준다는 거에 대해서 말이야. 자, 자, 그러면은 각자 부모님한테 허락받고 저녁 리아 집에서 봐. 그래. 남자들만의 파티가. 뿅. 어서 와, 어서 와. 안녕. 그런데 양손에 도대체 뭘 그렇게 많이 가져온 거야? 나는 내 물건이 없으면 잠이 안 와서 내 이불이랑 내 베개랑 내 애착 인형을 가지고 왔지. 난 무슨 이사 온 줄 알았어. 근데 잠깐만, 더 올 게 남았는데. 뭐가? 기사님 감사합니다. 이게 뭐야? 나는 내 침대 아니면 잠을 못 자서. 어서 와. 그래, 형 왔다. 야, 그런데 넌 아무것도 왜 없니? 왜? 뭐 가져와야 돼? 그냥 왔는데. 잠옷이라도 챙겨와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반스만 입고 자는데. 어서와 어서와. 안녕. 그나저나 백설이는? 백설이는 엄마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나 혼자 왔지. 백설이는 안 오지만 이 파자마 파티의 주인공인 내가 있으니까 니네 너무 실망하지 마, 알겠니? 말해라! 리아야, 오늘 파자마 파티 너무 즐거웠어. 나 이만 가볼게. 진정해! 무슨 소리야!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거 나 백설이 없는 파자마 파티는 그냥 저 아줌마밖에 없는 이상한 파티가 돼버려! 그럼 한 명이 안 오는 거구나. 그리고 차별, 너 혼자 여자라도 괜찮아? 아이, 그러면 오늘은 우리 동생이랑 같이 파자마 파티하자. 그럼 괜찮을 것 같은데? 어차피 주인공은 나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비켜! 길! 예쁜 여자애 데려와! 자, 그러면 파자마 파티를 시작하기 전에 모두들 잠옷 패션 쇼가 있을 거야. 모두들 준비한 잠옷으로 입고 오라구! 오케이! 그래! 내 잠옷은 우파루파 잠옷이야. 내 잠옷은 펭귄 잠옷. 나의 귀여움을 한층 더해줄지롱. 내 잠옷은 완전 귀여운 얘든
야동! 내 잠옷은 나처럼 귀여운 토끼 잠옷! 내 잠옷은 캘빈 클라인 39,800원짜리 잠옷. 야! 넌 왜 반스만 입고 나와? 오빠 벽 드세요? 에? 무슨 소리야? 리아가 평소에 잘 때 입는 옷 가져오라며. 난 평소에 반스만 입고 자는데. 내가 잠옷 빌려줄게. 아니, 이게 내 잠옷이라고! 언니, 오빠들! 모두들 잠옷도 입었겠다. 같이 사진 찍을까요? 그래! 그래! 이렇게 타이머 설정을 하고. 됐다! 야! 너 얼굴이 너무 작아. 너 앞으로 좀 가. 아이, 사진이 별로네. 아이, 요르르, 너는 더 좀 더 앞으로 나오고, 니네는 좀 얼굴 표정 좀 팍팍, 어? 못생기게 지어줘. 그래야 내가 독보적일 것 같단 말이야. 어디 보자. 아, 이제야 좀 맘에 드네. 이제 사진은 그만 찍고, 나 배고파. 맛있는 거 먹자. 그래, 좀 맛있는 거 좀 먹자. 나 배고파. 역시 파자마 파티에는 라면이지. 아, 그것도 좋은데 엄마가 피자랑 엽떡 시켜주신다고 했잖아. 어, 뭐라고? 엄청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웬일이래? 야무지게 먹어야지! 먹게! 오마이! 구독! 치카 치카! 리아야, 나 칫솔 없는데 하니만. 야! 오늘 파자마 파티인데 안 챙겨왔어? 아! 아! 저기 있어! 아, 여깄네. 머리도 닦아줘야지. 아 맞다, 나 샤워 안 하고 왔는데 샤워 좀 할게. 오. 잠시 후. 야야 리아야, 나 수건이랑 팬티 좀. 야, 너 속옷도 안 가져왔어? 아, 어차피 너네 집에 다 있는데 뭐하러 챙겨오냐. 아유 그래. 잠깐만. 나 급동. 아까 너무 많이 먹었나? 어휴. 아, 시원해. 이제 됐었죠. 이거 왜 이래? 리아야! 아, 왜 또? 리아야, 미안해. 병이 막혔다. 삐. 얘들아, 파자마 파티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지. 그건 바로 베개 싸움이야. 가자, 불 끈다. 잡.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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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잠깐만, 잠깐만. 왜 나만 때려? 잠깐만, 나 칼피가 맞은 것 같아. 야, 너네 파자마 파티고 뭐고 경찰부터 불러. 너는 베개 아니지? 어? 베개 맞는데? 베개 맞는데요? 얘들아, 나 빼고 베개 싸움하고 있었구나. 나도 깨줘. 늑대야, 도망쳐. 언니, 오빠들, 우리 야자 타임이에요. 응? 야자 타임? 그게 뭔데? 나이 어린 사람이 오빠나 언니가 되는 거예요. 그 대신 끝나고 서운한 거 없기, 뒤끝 없기. 그거 재밌겠는데.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야, 주눅들! 너 왜 우리
우리 집 와서 왜 똥만 싸고 변기 막히게 하고 진짜 하는 게 딱 김미아 같아. 너 다시는 우리 집 오지 마라. 누나. 그리고 차별아, 너 네가 이쁜 줄 알지? 너 왕재수 없거든? 재수 없는 우리 오빠랑 왜 친군 줄 알겠더라. 네, 언니. 그리고 댕댕이랑 리아? 니네는 응? 학교 복도에 지나갈 때 안석 좀 하지 마. 둘이 맨날 바보같이 붙어다니면서 바보처럼 웃으면서 아는 척할 때마다 진짜 쪽팔리거든 이 바보들아! 응! 아, 속이 다 시원하네. 얘들아, 이제 야자크 타임이 끝난 걸... 야, 얘들아, 이제 자자. 어이, 깜짝아. 귀신인 줄. 마스크팩 중이거든. 언니, 이 마스크팩 하니까 예뻐지는 것 같죠? 피부가 촉촉해지는 기분이야. 좋다, 좋아. 얘들아, 파자마 파티에 무서운 이야기를 빼놓을 순 없지. 너네 집에 혼자 있을 때 자정이 되면 귀신이 벽을 두드리는 거 알고 있어? 그때 귀신 녹화 안 했으만큼 똑같이 두드리지 못하면 귀신이 잡아간대.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지만 난 믿지 않았어. 그런데 어느 날 집에 혼자 있는데 벽에서 똑똑 노크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난 무서운 마음에 똑같이 똑똑 두 번 두드렸어. 그리고 잠시 후 똑똑똑 세 번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그래서 나도 무서워서 똑똑똑 세 번 두드렸어. 그리고 몇 분이 흘러도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아서 안심하고 나는 침대에 누웠지. 그런데 그때! 놀랬어! 무섭지? 재미없게 늑대 녀석 벌써 자는 거야? 먼저 자면 벌을 받아야지. 이렇게 긁고. 야, 동그라미도 그래, 동그라미도. 색깔도 여러 가지로. 휴! 얘들아, 나중에 만나자. 그래, 잘가. 안녕. 바이바이. 야, 파지마 파티 꿀잼이었다, 꿀잼. 어? 어? 야? 뭐지? 사람들이 오늘따라 날 쳐다보는 것 같네. 오늘따라 내가 빛이 난 건가? 어? 어? 뭘 봐요? 왜 저래? 백스나! 안녕? 왜 이러지? 사람들이 오늘자리에 이상 같네. 집이나 가야겠다. 똥 마려서 죽는 줄 알았네. 일단 똥 좀 싸고. 시원하다. 똥 쌌으니까 이제 세수 좀 해야겠다. 보자. 야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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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념엔 가족 그리고 우리 멤버들 캐릭터가 만약에 실제 인간이 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오! 자 그러면은 제 캐릭터를 한번 어떻게 실사를 시키는지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념의 캐릭터를 딱 올려주고 버튼 한 번에 이 컴퓨터가 이제 읽습니다. 그래서 실사화를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One eternity. 짜잔. 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와 잉여맨님이랑 진짜 비슷해요. 자 이렇게 만드는 오우. 건데요. 굉장히 신기하죠? 신기해요. 네. 여러분들의 그 대표 이미지를 이용해서 한번 실사화 시켜보았습니다. 일단은 아까 봤던 잉여맨부터 들어가면은 이제 실사 이미지가 있거든요. 들어가서 한번 보시죠. 와우. 와우 이게 누구야? 야 이거 너무 야. 너무 잘생겼다. 아이돌이다. 와 아이돌이야. 야 너무 와 근데 아래에서 보면 되게 잉여맨님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 보세요 여기서 원래 아래
아래 각도는 살아남기 힘든 법이지. 아니야 아니야, 여기서 보세요. 잉여맨님 진짜 얼굴하고 똑같생겼어요. 아 진짜. 근데 머리숱이 약간 없네. 와 근데 더 이 이미지와 이 인간의 이미 느낌이 정말 비슷했네요. 이게 바로 인공지능으로 만든 겁니다. 실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니에요? 실제 이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와 진짜 잘 만들었다. 다음 이미지. 야. 와. 어 이거 진흙대 닮았는데? 어 그러게 눈빛마저 뭐 약간 파란색으로 표현했네. 와 안에서 보면 진짜 잉여맨님하고 비슷해요. 와 진짜다. 다 그거 다 관심 없고 아래에서 보는 것만 다 관심이 있어. 하여튼, 아 덮쳐서 보세요. 잉여맨 이미지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이 요루루 이 팬아트, 팬이 그려주신 이 팬아트로 한번 실사화를 시켜보았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와 진짜 이쁘다. 아이돌 같아. 와 실제랑 좀 비슷한데? 뭔 소리야? 와 안에서 봐요. 요루루 실제랑 똑같아. 와. 자 여러분들 오해하시겠지만 AI가 만든 인공 인간입니다. 실제 인간이 아니라고. 진짜 요루루랑 닮은 것 같아. 이 눈 빼고 코랑 입이랑 얼굴선이 똑같아요. 그쵸? 자 다음 이미지. 우와 누구세요? 아 너무 이쁜데? 이런 포즈까지도 똑같이 만든 모습입니다. 다음 이미지. 우와. 엄청난 미인이 코스프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짱 귀엽다. 요루루 이거 속여 너라고 이거 인스타에 올리자. 그래야겠다. 야, 야~ 대단하다. 대단해. 애인 캐릭터 같아. 엄청 예쁘다. 와우. 이번에는 이 이미지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와리야. 야, 외국적인 게 이쁜데요 이번 거? 와 이거 레전드다. 야, 롤 캐릭터 같다. 예, 진짜 실제 인물이 아니라는 게 신기해. 와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건 진짜 사진 같다. 와 코스프레하고 사진 찍은 것 같아. 그런데 인공지능이라서 이빨이 하나 없습니다. 앞니빨 하나가 없어. 아니요 숨어져 있는 거예요. 앞니빨이 살짝 들어갔네. 덧니가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진짜 있을 것 같은 얼굴이다. 오, 그러게요. 자 이번엔 이 이미지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 우리 썸네일 분이 그려주신. 뭐야? 꾸지까지 따라했죠? 아역 배우인데? 너무 귀엽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옷까지? 대단한데? 와. 근데 이거 피부색도 반영되는 거라면은 늑대는. 아니야. 너무 걱정해. 늑대 게임 캐릭터 한번 보자. 이거면 이번엔 이 마인크래프트 이미지 있죠. 이대로 바로 돌려보았습니다. 실사화를 시켜보았어요. 늑대가 땀을 흘리고 있어. 늑대야 괜찮아? 긴장되나봐. 벌써 땀나. 과연 이 파란 인간도 멋있게 만들어줄 것인지 어떤 실사화의 모습일까? 가보죠. 와! 와! 이게 뭐야? 아니 이거 최고다 진흑대. 아 근데 외계인. 아니 이게 뭐야? 아 근데 진짜 대단한 게 옆에 한번 보시겠어? 원본도 한번 보시죠. 이 티셔츠 느낌 그대로 살아있죠? 와 잘생긴 나비 중이 되네. 와 진짜 대단해요. 와 진짜 대단하긴 하다. 야. 와. 이건 너무 너무 잘생겼고 가려야 돼. 이거 뭐야 이거 남자 여자. 잘생기긴 했네요. 이야 오 색깔은 돌아왔어. 이거 다치마키 아니야? 댕댕이는 진짜 어떻게 되는 거야? 좀 강아지 인간 되는 거 아니야? 핑크색 네일아트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자 댕댕이 캐릭터 한번 보고 한번 들어가 볼까? 가자 가자. 이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너무 잘생겼잖아. 우와. 그런데 진짜 잘 만든 게 이 귀 위치랑 똑같아. 와. 이번에 손가락도 잘 그렸어. 오, 그러면은 댕댕아 이거 속여라. 그럴까? 이번에 얼공인 한번 할까? 이걸로? 얼굴 공개 한번 하자. 너무 이쁘다. 이야. 비치리스다. 와, 진짜 댕댕이 실제 얼굴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야, 이거, 야. 아니야. 댕댕님이 조금 더 잘 생겼어요. 그럼 이 강아지도 AI 그림 있는 나 실제 사진 같아.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 사진을 넣고 딱 돌렸는데 이 강아지도 나왔어요.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잘 어울린다. 얘들아 손이 이상해. 네, 손님에. 손이 걔랑 합쳐졌어. 야, 강아지랑 손이 합쳐졌어. 인간 손이랑. 역시 AI의 한계인가. 좋아요. 자 다음에는 단미호 캐릭터 한번 보죠. 오 기대돼요. 자, 단미호 캐릭터가 볼까요? 이렇게 생긴 캐릭터인데. 와. 그냥 들어가 보죠. 와! 야 이거 틱톡 미녀 아니야? 야 진짜 이쁘다. 어메이징. 네? 어 부탁이 있어요. 뭐죠? 지금부터 나오는 제 사진들은 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휴대폰 같은 느낌도 그대로 따라하려고 했어요. 그래도 와, 손에 손이 근데 불가사리예요. 손이 잘 못 그리긴 하네. 아니요, 여기요. 어, 그러네? 무서워. 오, 무서워요. 오, 징그러워. 왠지 데이다. 자, 다음. 야, 와, 메리드보? 진짜 미녀. 와, 진짜 있을 것 같은 사람이네요. 하지만 오, 진짜로 가상 인물이고요. 야, 진짜 이쁘다. 와, 뭐야? 누구성? 대단하다. 자, 이번에는 이 이미지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 엄청 기대되는데? 네. 오, 이거 약간 엄청 이쁠 것 같아. 포즈가 멋있어서 기대돼요. 야, 야, 대박이야. 이 포니테일 머리도 그대로 재현한 모습이죠? 와, 손가락만 어떻게 있으면 안 될까? 엄청 이쁘다. 스파게 활동을 하다가 손가락 하나를 잃었어. 그 느낌은 그대로 살렸어. 이 이미지와 딱 보면. 오, 맞아요. 비슷하다. 와. 놀라워. 대단합니다. 아니, 이거는 인스타에서 퍼온 거 아니야, 그냥? 너무 이쁘다. 실제로 있을 것 같잖아, 이런 사람이. 진짜 있을 것 같아. 와, 무섭다, 무서워. 와. 와, 머리카락 봐. 진짜 탈색모 같다. 와, 다들 진짜 이쁘고 잘생기게 나와요. 제 건 어떨지 기대돼요. 리아는 정말 기대된다. 야, 이거 대박인데? 우와! 진짜 이쁘다. 이렇게 되고 싶다. 자, 가상 인물입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아, 맞죠, 맞죠. 없는 사람이죠. 자, 이렇게 이쁜 여성분을 그렸네요. 저 마지막 사진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인스타 프사할래요. 인스타 프사한다고? 아, 뭐 그래도 되긴 해요. 뭐 사칭은 아닙니다. 왜냐면 진짜 있는 인물이 아니거든요. 와, 제 거 진짜 기대돼요. 저도 자, 막 잘생기게 나오겠죠. 이걸 제작하면서 제가 다 이거 만들었잖아요, 이 이미지를. 리아가 예. 제일 대박입니다. 리아가 제일 좋았고요. 제 느낌을 제일 잘 살렸어요. 일단은 이 이미지 눈코입을 잘 봐주세요. 눈코입과 이 옷! 멜빵 옷이거든요? 멜빵 옷? 맨몸에 멜빵을 입어. 안 되는데? 너무 야한 거 아닌가? 야한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자, 한번 들어가시죠. 오! 오! 야! 야! 자, 야! 이 눈코입, 이 입술 두꺼운 거 표현한 거 보세요. 오! 그쵸, 대단하죠? 매력적이야. 대머리네? 뭔가 비슷해. 대단하죠? 느낌 나오지 않아? 모델 같아! 멋있는 남자가 나왔어. 이게 근데 단들이 방에 있긴 싫다. 자, 다음 이미지. 야! 사랑해. 와, 맨몸에 맨몸. 똑같긴 해! 봐봐! 맨방끈으로 극명하게 가린 게 웃기네요. 맨방끈 쭉 당겨서 잘 썼어. 아, 근데 이 옷을 그대로 재현한 거야, 진짜로. 야! 오! 뭐야! 똑같아. 이게 뭐야! 대박. 야, 근데 진짜 똑같지 않아? 이미지나? 느낌 그대로 살리지 않았어? 어, 비슷하긴 하다. 너무 무서워.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 늑대야. 거짓말. 멋있는 그런 모델의 느낌이었어. 자, 이렇게 저희 잉여맨 크루 멤버들, 가족들 만약 실사화가 된다면 뭐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그쵸? 오늘 네. 얼굴 공개하셨는데 기분이 어때요? 아, 부득이하지 않게 얼굴 공개를 하게 되었는데. 근데 댕댕이가 실제로 이거보다 한 두 배 정도 잘생기긴 했어. 아, 열 배죠. 열 배? 진짜 BTS잖아요. 여러분 살려주세요. 아니, 나 정수가 진짜 아이돌 멤버가 온 줄 알았어. 살려주세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할 수도 있는 거구나. 진짜 잘생겼어. 자, 여러분들의 저희 실제 모습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고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시고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와, 진짜 이쁘다. 나도 저런 여자랑 사귀어보면 소원이 없겠는데. 어, 저렇게 이쁜 여자가 세상에 있다니 정말 천사 같아. 감히 나 같은 남자가 말을 걸기도 정말 두렵다. 저기, 정말 이렇게 말 거는 것도 실례인 걸 알지만 지나가다 보면서 정말 천사를 보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는 줄 몰랐어요. 정말 용기 내서 말씀드립니다. 저랑 사귀어주세요! 저라도 괜찮으시면 기꺼이 사귀어드릴게요. 에? 뭐야, 이 썩은 매주같이 생긴 게! 에? 너같이 얼굴도 계란형에 얼굴에 살도 없고 밥도 하루에 많이 먹어야 두 끼밖에 못 먹을 것 같은 여자 말고 옆에 있으신 우리 하루에 여섯 끼의 디저트도 먹는 마치 지방이 터질 것 같은 여성분을 말한 거라고! 쪽팔려!
뭐 사교들을 써냈습니다만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아, 그럼요. 저와 사귀어 주시면 제가 한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잠깐만요. 그럼 우리 밥이나 한 끼 먹으러 가죠. 감사합니다. 따라오시죠, 마이 공주요. 네? 잠깐만요. 여기 부시래기. 가요. 왜 나처럼 마르고 얼굴도 계란형인 사람들은 연애를 할 수가 없는 거야? 너무해. 너무하다고. 나도 방금 옆에 있는 여성분처럼 살이 찌워서 살쪄이 되는 거야. 샛비도 당김에 빼라고 지금 당장 가야겠어. 회원님! 어? 네, 왜 그러시죠? 죄송하지만 위옷 좀 입어주시죠. 아이 죄송합니다. 제 식스팩을 보느라 좀 힘드셨죠? 예, 뭐 근데 몸도 안 좋으신데 윗옷은 입고 운동해주세요. 그리고 요즘 대세는 회원님처럼 식스팩이 아니라 저처럼 제로팩입니다. 보이시나요? 단 한 줄도 안 그어진 제 통통한 배가. 엄청난 내장 지방이다. 굉장해. 엄청나. 아무튼 조심해 주세요. 네, 조심하겠습니다. 실례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터질 것 같은 내장 지방. 진짜 남성미 넘친다. 미칠 것 같아. 님? 네. 트레이너님의 훌륭한 뱃살을 보고 잠시 정신이 나갔었네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소리 자주 듣긴 하죠. 아무튼 이쪽으로 따라오시죠. PT 받기 전에 다른 손님들이 어떻게 PT 받으시는지 한번 보러 오시죠. 네. 어떡해, 신장 떨려. 너무 잘생겼다. 자, 회원님, 여기 보시는 손님은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몸무게가 40kg였지만 제 지도를 잘 따라와서 잘 먹어주신 덕분에 무려 한 달 만에 10kg를 찌워서 50kg가 되셨습니다. 한 달 만에? 엄청나네요. 어머,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회원님, 치킨을 드실 때는 닭다리 위와 아랫살까지 모두 섭취하시고 꼭 한 입 먹을 때마다 제로콜라 같은 이상한 거 드시지 마시고 칼로리가 높은 펩시나 코카콜라를 섭취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너무 감사해서 그런데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해드리고 싶은데. 아닙니다. 제 식사는 일반 음식점에서 내올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이 멋진 뱃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하루에 2만 칼로리 이상은 섭취해줘야 돼요. 그러시군요. 제가 80kg가 되면 밥 같이 먹어주신다는 그 약속 잊으신 건 아니죠? 그럼요. 회원님, 우리 열심히 해서 꼭 고도비만 달장이 되어봅시다. 네, 화이팅. 그러니까 저는 이제 퇴근 시간이라 먼저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루루 회원님은 들어가시기 전에 꼭 치킨 한 마리와 피자 한 판 섭취 후 집에 가주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저기서 드시면 됩니다. 맛있게 드세요. 저 선생님 엄청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 나도 꼭 살짱이 돼서 저 남자를 가지고 말겠어. 어? 와, 진짜 훈남 훈녀다. 부럽다. 자기야, 나 왔는데 온지도 모르고 먹고 있네. 자기 왔어? 자기를 볼 때마다 배가 한층 더 커져가는 것 같아. 정말 멋져.
고마워 장기야. 그러면 오늘도 한번 먹어볼까? 잘 먹었다. 자기야, 다 먹었는데 가자. 어? 자기야, 벌써 다 먹었어? 응, 자기야, 가자. 오, 알겠어. 벌써? 자기야, 맛있게 먹었어? 뭐 나쁘지 않았어. 어느덧 자기와 연애한 지 1개월. 나는 그녀의 식비를 감당하느라 살이 빠질 정도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녀가 행복하게 먹는 모습을 보면 나까지 덩달아 행복해지는 것 같아. 역시 이쁜 여자와 사귀는 건 정말 행복하구나. 어? 자기야 괜찮아? 바퀴가 터졌지만 그래도 내가 그녀를 많이 먹인 것 같아. 나는 정말 행복하다. 자기야, 미안한데 우리 이제 그만하자. 자기야, 그게 무슨 소리야? 미안. 자기가 나 맛있는 거 많이 사주려고 일 열심히 하는 것도 나도 잘 알고 있지만 만날 때 자기 살 빠져서 더 이상의 매력도 없고 나도 괜히 눈치 보여서 이제 더 이상 많이는 못 먹겠더라. 자기야, 난 괜찮으니까. 더 먹어도 괜찮으니까 날 버리지 마. 자기, 그거 알아? 항상 우리 만날 때 밥 다섯 끼 먹잖아. 그치? 미안하지만 난 하루에 여덟 끼가 보통이야. 그럼 잘 있어. 잠깐만, 자기야! 자기야, 잠깐 앉아서 쉬었다 가자. 배부르니까 힘들다. 그럴까? 힘들다. 엄청난 민! 엄청난 민아? 자기야, 혹시 하루에 몇 끼 정도 먹는다고 그랬지? 저 알면서 다섯 끼. 아, 오늘도 나는 여덟 끼를 먹었네. 여덟 끼, 여덟 끼. 장기야, 우리 그만 헤어지자.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진정한 이상형을 찾았어. 내 이상형은 하루에 여덟 끼 먹고 햄버거 열 개 이상 먹을 수 있는 그런 돼지 같은 여자라고. 아니 그래도 잠깐만. 그리고 너 지방 이식한 거 다 티나. 그걸 어떻게? 가시죠 아가씨. 네 달링. 가자. 저기 할 말이 있는데. 원래 이 세상의 외모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관리하고 예뻐지세요. 가자 달링. 자기야. 자기는 피자 몇 개 먹어요? 나는 12판은 기본이죠 자기야. 고민아. 자, 간다! 디럭스 다이빙! 고작 그 정도 다이빙? 나는 바로 간다! 놀랜 썬더 다이빙! 야, 댕댕아, 빨리 들어와!
지금 물은도 딱이야. 딱 시원해. 빨리 들어와. 난 못 들어가. 에? 야, 왜 못 들어와? 빨리 들어오라니까. 근데 이 설마 물 무서워하는 거 아니야? 에이 설마. 놀리지 마. 나는 물이 무섭다고. 에? 아직 애네. 여긴 수영장이잖아. 뭐가 무섭냐? 니야, 너는 물이 전혀 안 무섭다고? 물론이지. 이런 물이 뭐가 무섭냐? 시원하기만 하고만. 오 예. 그럼 차별이 너도? 당연한 거 아니? 그럼 너네 막 저기 깊은 수영장도 막 들어갈 수 있어? 아니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하지. 너네 그러면 심해 공포증이 없다는 뜻이야? 에? 네? 그게 뭔데? 그게 뭔데? 바다 호수 심해 등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은 물에 대한 강렬한 두려움이 느껴지는 공포증이야. 엄청 깊은 곳에 대해서만 느끼는 건 아니라서 종종 수영장에서도 두려움 느낀 사람이 있을 정도의 공포증이라고. 아 별거 없네. 아이 그런 걸 왜 무서워해? 뭐? 너 거기 깊은 곳에 가면 뭐가 있을지 알고. 그리고 거긴 헤엄쳐서 나올 수 있는 깊이가 아니잖아. 에이 겁쟁이구나 너. 어? 너 그러면 심해 공포증 테스트 해봐. 어디까지 견디나 보자고. 어 그래 해봐. 해봐. 이건 레벨 1이야. 깊이가 한 1미터 정도 되는 어항이지. 어때 무섭지? 막 후덜덜 다리가 떨리지. 붕어 붕어 어? 어? 진짜 뭐래? 예? 예? 예. 아! 내가 아끼던 그 붕어! 아! 네 붕절이더래. 왜 아! 복수해주겠어. 너네 다 따라와.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까는 진짜 워밍업이었어. 너네 진짜 대단하구나. 레벨 1을 넘다니. 생각보다 별거 없던데. 이제부터는 차원이 다를 거야. 따라와. 우와. 어때? 여기 하는 말이야. 10m 깊이를 찾아간 수준하다. 무섭지? 안에 엄청나게 큰 돌고래도 있다가. 무섭지? 무섭지? 완전 무섭지? 우와 돌고래다. 어! 우와 진짜 오자. 응? 어? 더 입어. 너무 귀엽다. 어라라. 너네 좀 친해? 근데 다음은 리얼 무서울 거다. 기대해도 좋을걸? 돌고래 돌고래 너무 귀여워. 돌고래 일로 와봐. 새우깡 줄게. 아니 댕댕아 도대체 언제 무서워지는 건데? 에? 이제부터야. 너는 이제 절대 못 들어갈걸. 여기는 레벨 3. 깊이가 대략 100m 정도 되고 안에는 무서운 큰 상어도 있지? 어디 한번 잠수복 입고 들어가봐. 오 예우. 너무 깊고 상어도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 난 여기까지 가봐. 리아야 아무리 니라도 여기는 좀 무섭지 않아? 여기서 맨몸으로 헤엄칠 수나 있겠어? 이렇게 깊은 곳으로는 상어같이 무서운 생물도 산다고? 이제 알겠지? 진짜 심해 공포증은 어쩔 수 없는 거라니까.
아무리 리아라도 무섭나 보네. 막 바들바들 떨고 있어. 사과 캐비언 맛있겠다. 군침이 싹 거기서. 비켜! 저기 있는 상어도 내 거야. 거기서. 어라라라라. 리아는 정말 코고증 같은 게 없나 봐. 아! 아! 배불러. 아우. 그. 어? 에? 아우. 댕댕아. 심해 테스트라는 건 맛있는 거구나. 아우 시시해 죽겠네. 에, 이젠 아닐걸. 이젠 완전 심해로 갈 거야. 안전을 위해 이 아이템들을 주지. 에? 자, 이제 저곳으로 뛰어내리면 단번에 심해로 떨어질 거야. 아우 간지나는데? 자신만만한 건 지금까지일 거다. 저기 혼자 다녀와. 혼자? 아이, 내가 못할 줄 알고? 건드야! 안에 뭐가 있길래 이러는 거야, 댕댕이 녀석. 오, 오징어. 어디까지 아래 있길래 얼마나 맛있는 게 숨어있는... 오? 어? 그 아래에 가볼까? 어? 어? 오! 이게 뭐야! 오! 어? 내가 너무 심했나? 리아야! 미안해, 내가 너무 장난이 심했어. 여긴 어디지? 너 정신을 잃었었어. 너 괜찮은 거 맞냐? 저 아래 엄청 큰 물고기가 있었어. 맞아, 그게 바로 심해 무서움이지. 아래에 어떤 생물이 살지 모른다는 그 공포. 맞아. 나 이젠 못 참겠어. 해빨 가져와! 500인분은 나오겠던데 내 밥 한 짝으로 딱이야! 나 다시 잡으러 갈게! 가지! 어? 어? 리아야! 가지마! 이 먹을 것밖에 모르는 바보야! 날 보고 웃어준 거야? 응, 아니야. 날 보고 웃어준 거야. 착각하지 좀 말아줄래? 저기 언니네! 저를 보고 웃어주신 거거든요? 응? 동생, 오빠들 미소는 다 위에라가 있는 거야. 넌 빠져! 참나! 저는 어쨌든 우리 학교 농구부 중에서 리더인 도윤이 오빠를 제일 좋아요. 가서 꼭 결혼할 거야. 결혼은 무슨, 도윤이 오빠는 네 존재 자체도 모를걸. 그러니까 말이야, 이 언니들은 도윤이랑 같은 반이야. 부럽지? 도윤이 오빠가! 도윤아, 오늘 시험 너무 좋았어. 도윤이 이 팔 근육 좀 봐. 내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되잖아. 아, 오늘도 와줘서 고마워. 이렇게 직접 와서 응원해주니 힘이 난다. 여기 오빠, 여기 수건이요. 이걸로 땀 닦으세요. 고마워.
네 이름은 뭐니? 전 1학년 요리래요. 그렇구나. 너 샴푸 냄새 좋다. 어쨌든 루루야 고마워. 얘들아 다음에도 응원하러 와줘. 아유 물론이죠. 맨날 맨날 할게요. 그럼 나중에 또 보자. 안녕. 야! 너 지금 도윤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어? 어린 게 벌써부터 여우짓을 해? 어?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거 보통이 아니네. 언니들 어쩔 티비 억울하면 저처럼 예쁘시던가요? 예쁘긴 뭐가 이뻐? 이게 뭐라는 거야? 해파리처럼 생겨가지고! 그래 말 한번 잘했다. 도윤이 오빠 내 이름을 물어봐 주시오. 근데 네 말은 듣지도 않고 있는데. 야! 역시 도윤이 오빠는 저런 내 딸이 언니보다 내가 더 좋은 거겠지. 야 말리지 마 진짜 말리지 마 진짜 가만히 진짜로 참아 저기 오늘 경기를 봐주신 잉여초등학교 여학생 여러분, 저는 잉여농구단 코치입니다. 저희 잉여초에서 치어리더 부를 만들까 하는데 저희 잉여초 농구단에 사기를 올려주세요. 선발을 통해 뽑을 예정이고 공식 치어리더가 되시면 학교를 다니는 동안 체육 수행평가 점수를 만점을 드릴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여학생분들은 내일 학교 상담실로 와주세요. 치어리더? 그게 뭐지? 하! 얘 봐라, 잼민이라 그런지 치어리더도 모르네. 치어리더를 치어리더도 모르는 잼민이가 있네. 치어리더란 건 말이야, 스포츠 경기에서 여러 화려한 춤 동작이나 묘기를 통해서 호응을 이끌어내고 팀의 사기를 올리고 동시에 관중의 이목을 집중시켜서 우리 팀에게 시선이 더 끌리게 하는 직업이야. 그러니까 치어리더가 된다는 건 한마디로 학교 공식 응원단이 되는 거지. 근데 고작 체육 수행평가 만점 때문에 하긴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얘가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학교 치어리더가 된다는 건 말이야, 우리 학교 남자애들한테 인기가 최고로 많아지고 우리 학교 애들 사이에서 스타가 된다는 뜻이야. 한마디로 학교 공식 킹캐가 되는 거지. 난 영화에서 봤어. 꼭 치어리더들은 자기가 응원하는 팀 선수랑 사귀더라고. 어? 내가 우리 학교 치어리더가 돼서 도준이랑 사귀고 말 거야. 그러면 저도 치어리더 할래요. 어머 뭐래? 너같이 못생긴 애가 어떻게 학교 킹크가 되니? 내가 될 거야. 뭐? 너도 된다고? 어떻게 네 얼굴이 치어리더야? 진짜 니네 너무 웃긴다. 니네 거울은 보고 사는 거야? 당연히 내가 되어야지. 언니들! 뭐지 조용! 언니들이 응원하면 선수들 귀가 파츠들걸요? 뭐래? 얼굴이야! 네 얼굴! 꼭 치어리더가 되고 말 거야. 일단 치어리더는 춤을 잘 춰야 하는구나. 내가 또 한 춤 하지. 하나, 둘, 와! 차! 파! 후! 차! 예! 파! 그리고 우리 팀을 위해서 애교 발사 좀 해볼까? 이겨라! 이겨라! 우리 잉여농구단! 파이팅! 뭐하냐? 귀여운 척척 그만해. 옆방에서 고막이 찢어질 뻔했잖아. 신영 꺼. 치어리더가 돼.
데리고 연습 중이거든. 뭐? 치어리더? 네가 치어리더가 되면 진짜 그 팀을 맨날 지겠다. 네 응원 받고 힘이 나겠냐? 아, 힘은 날 수 있겠다. 네 얼굴 보고 너무 빡쳐서 내 주먹에도 힘이 잔뜩 들어가는걸. 아, 뭐해래. 진짜 나 치어리더 돼서 우리 학교 공식 키카가 될 거야. 그리고 도준이 오빠랑 진짜 네가 하면 치어리더가 아니라 치워 이거 아님? 치워 이거 라임 치려치우. 오빠는 진짜 상 하나 줘야겠다. 무슨 상? 치명상. 헛들 헛들. 어? 야, 그게 뭐냐? 치어리더 복장이라면 나 정도 화려하긴 입어줘야지. 어? 뭐가요, 정체가 귀엽기만 한데. 아, 진짜 어쩔 수 없군. 이렇게 챔미니는 챔미니 티를 낸다니깐. 늦을 뻔했네. 얘들아, 내 복장 어때? 야, 무슨 장례식 왔냐? 내 옷이 뭐가 어때서? 이거 우리 엄마가 사주신 거야. 너네 우리 엄마한테 다 해줄 거야. 하휴, 제가 좀 늦었죠? 치어리더 부에 지원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제부터 면접 시작할게요. 자, 그럼 왼쪽부터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본인의 끼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1번 쥐순이에요. 제가 보여드릴 춤은 한번 바로 보시도록 하시죠. 모든 게 다 쇠핑. 예, 쇠핑. 내 신발도 쇠핑. 예. 그럼 전 제2후보 차별이라고 해요. 그러면 제 춤을 보여드리도록 하죠. 잘 구글게. 혹시 다른 춤은 없나요? 다른 춤이요? 누구보다 빠르게 달리기! 제자리 달리기! 알겠습니다. 이겨라! 이겨라! 우리 선수 이겨라! 저 뽑아주세요, 저요! 네, 잘 봤고요.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예리리라고 해요. 제가 준비해온 춤을 보여드릴게요. 이겨라 이겨라 우리 팀 이겨라 이겨라. 진짜 저게 뭐냐? 고막 찢어주겠다. 아, 그러니까 말이야. 나 귀여운데요? 코소리가 좋아요. 자, 모두들 잘 봤습니다. 저희 잉여 농구단 마스코트가 뭔 줄 아시나요? 바로 옆에 있는 이 크리퍼인데요. 이 크리퍼처럼 뻥뻥 터지면서 같이 성장하는 마음으로 뽑았습니다. 축하드려요, 요루루 씨. 감사합니다. 내가 대단히 내가 학교 키카가 됐어. 난 이 결과 절대 인정 못해. 보는 눈이 단단히 삐졌네. 모든 게 다 쇠핑. 쟤는 중고, 나는 쇠핑. 신난다 신난다. 드디어 제일 가까운 곳에서 만나고 내정자를 알리고 사랑도 좀 받을 수 있게 됐어. 저기 요루루 학생, 다음 주부터 시합인데 간단한 안무랑 노래 연습해서 응원하러 와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잉여 농구단 마스코트 이 크리퍼 마음에 드니? 아, 네, 완전 귀엽네요. 아, 정말 다행이네. 그러면 다음 주에 봐요. 네. 완전 웃겨. 정말 내가 됐으면 끔찍할 뻔했어. 그러니까.
얘들아, 오늘도 응원해준 덕분에 이길 수 있었어. 아니야. 자, 여기 수건. 고마워. 그나저나 요루루는 이제 응원하러 안 와주는 건가? 그러게, 이젠 안 올려나 보다. 팀에 대한 사랑이 떨어진 게 아닐까요? 그렇구나. 알았어. 이건 크리퍼 탄? 도준이 오빠. 어? 이 목소리는? 요루루? 너 이제 응원하러 안 오는 줄 알고 서운했는데 우리 팀 치어리더가 너였구나. 이렇게 가까이서 우리를 응원해주다니 감동이야. 정말 사랑스럽다 너. 네? 제가 이런 옷을 입어도요? 내 눈엔 예쁜걸? 웃기고 있어 그냥! 웃기는 짬뽕이야 웃기는 짬뽕! 이놈 말도 안 돼! 더 이상 못 참아! 이거 놔! 야! 보조리 내 거야! 왜 이렇게 조용하지? 배고파! 엄마! 밥 주세요! 뭐야? 아! 오늘 엄마 아빠 어디 가셨지? 편지다. 얘들아, 오늘 엄마 아빠 잠깐 시골에 내려가서 저녁에 오는 거 알고 있지? 테이블 위에 돈 올려놓았으니까 먹고 싶은 거 배달시켜 먹으렴. 그렇다는 말이 오늘은 배달음식이다! 오늘 뭐 먹지? 진짜 행복한 고민이다. 내 친구 댕댕이도 불러서 같이 먹을까? 어? 그래, 나쁘지 않네. 야, 댕댕아! 우리 집 오늘 부모님이 없으셔서 배달시켜 먹을 건데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밥 먹자. 그래 그래, 시켜놓을 테니까 빨리 와. 야 요루루, 뭐 먹을래? 매운 거 먹을까? 그래, 오빠 매운 거 진짜 못 먹잖아. 뭐? 오빠 맵찔이잖아. 찌리? 그래, 매운 거 못 먹는 찌질이. 너 진짜 그만 취소해라. 물질인 거 지금 딱 들켜서 화나. 쭈 대킹받 쭈 죽이고 싶 쭈. 그러면 오늘 떡볶이 먹자. 오빠는 맵찔이니까 치즈 같은 푹 들어간 쉬운 맛 로제 떡볶이로 먹자. 너 그만 취소하려고 했다. 진짜 IQ 추적해서 죽여버린다. 네, 알겠습니다. 또박 차, 쭈, 야구르, 쭈, 그냥 화나, 쭈, 크크루 빙방, 뿡. 여기 떡볶이죠? 엽떡 매운 정도 5단계, 지옥 맛으로 주세요. 네네, 잉여종 잉여집인데 빨리 갖다 주세요. 오빠 미쳤어? 엽떡 지옥 맛을 어떻게 예, 졸리냐? 아니 전혀 아니 맵찔이? 진짜 내가 맵찔이 오빠를 걱정해서 한 말이잖아. 한국이라면 기본적으로 먹는 5단계 엽떡이잖아. 오 그래 그래, 먹고 기절이나 하지 마셔.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올여름 물강타일 블록버스터 엽떡 5단계! 먹는다고 했지만 이걸 어떻게 먹지? 간단하게 먹어봐야겠네! 혹시 이 정도로 쫄았어? 그냥 지금이라도 못 먹는다고 할까?
먹어볼까? 그냥 먹을만하네. 달콤했다. 진짜 매운가? 먹을만하네. 맛있다. 달콤한데. 설탕인 줄. 여름에서 배추를 밖에 콧물 눈물 다 흘리고 있죠. 아니거든. 이거 너무 맛있어서 나오는 감동의 눈물 같은 거거든. 오빠는 감동의 눈물이 콧구멍 속에 나오는구나. 여기 콜피스. 맵찔이들만 먹는 건데 너 빨리 매워버리니까 너 줄게. 콜피스가 뭔데? 나는 저런 거 안 먹어서 처음 보는데. 그러면서 너도 얼굴에 쓰나미 왔죠? 땀 송글송글 맺혔죠? 콜피스 먹고서 먹고 싶어서 미치겠죠? 아니거든. 이거 땀 아니고 아까 물 쏟은 거야. 오빠야말로 우유라도 사와야 하는 거 아니야? 이미 얼굴에 화상 입었는데. 뭔 소리? 그냥 먹을만하고만. 이거 그냥 사실 1단계 아님? 쉽다. 너무 쉬워. 이거 너무 안 매워서 어쩔 수가 없다. 미안 동생. 이기적이지만 떡볶이 좀 내 입맛에 맞춰야겠다. 이 청양고추로 말이야. 여기다가 조금만 넣을게. 그걸로 안 되지. 썰지 말고 그냥 통째로 넣자. 난 아직 반응도 안 왔어. 맞다. 불닭볶음면 소스 좀 뿌릴게. 맵찔이 오빠? 에? 맵찔이? 네가 좀 맵찔이 같은데? 캡사이신도 넣을까? 네가 힘들면 안 넣고. 뭐가 아직 너무 안 매워봐서 걱정이었는데. 넣어. 난 괜찮아. 진짜 어이가 없어서. 넣어버린다 그럼. 너 괜찮아. 이거 먹을 수 있겠어? 매운 거 먹으면 스트레스 풀린다던데. 오늘 스트레스 확 풀리겠네. 오히려 스트레스 받아 보이는데? 더 스트레스 받아봐. 오빠 그러다 머리 빠져. 그냥 포기하는 게 어때? 전혀 아니야. 이제 먹어. 이하야 나왔어. 니네 왜 그래? 얼굴 한번 삶았니? 댕댕아, 이 못생긴 애가 나보고 맵찔이란 거 있지? 그러면서 엽떡 먹고 매워서 어쩔지 몰라 하고 있쥬. 에이 얘들아, 뭐 그런 걸로 싸우고 그래. 맵부심 좀 부리지 마. 댕댕이 너 빠져. 맵찔이 주자. 그래요. 오빠는 이거 한 입만 먹어도 바로 맵찔이 밖에 콜피스 찾을 것 같은데요? 뭐? 내가 맵찔이라고? 니네 다 죽었어. 난 평소에 캡사이신에다가 밥 비벼 먹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한 입 먹으면 얼굴에 눈물, 콧물, 땀, 수놈이 일어날 것 같은데. 너무 무리하지 마요. 오빠, 제가 우유 사올까요? 이것들이 날 무시해? 잘 먹네. 나도 먹는다. 요리를 포기해. 내가 못 먹을 줄 알고? 아이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아이고. 얘들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얼굴 봐라, 이거 한번 삶았니? 아이고, 이게 뭐야? 도대체 뭘 먹었길래 이래, 응?
아 진짜. 아이고 엉덩이에서 불이 날 것 같아? 빨리 화장실 가. 혓바닥을 넣고 말해. 혓바닥을 넣고. 뭐 화장실에 자기가 막을 야끼짜꼬끼는 대체 뭐 먹을까요? 뭐라고? 내가 매운 걸 얼마나 잘 먹는데 너네들 도대체 어? 뭐 니네 엽기떡볶이 1단계 먹었지? 딱 보니까 1단계 먹은 거 같은데 어? 뭐지? 5단계 먹었어? 장기야! 아이 진짜 이래서 맵부심을 부리면 안 되지 어? 아이고 진짜 니네 아빠 화장실 가! 어? 화장실에 사람 있어요. 똥구멍 찢어지는 줄 알았네. 얼려야 괜찮아? 왜 오빠 비 맞은 망고처럼 벌벌 떨면서 지르고? 근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니 무슨 일인데? 그게 사실은 댕댕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해서 아빠 몰래 아빠 지갑에서 3만원 수축해서 빌려줬거든. 어떡하지? 아빠가 알면 나를 부셔버릴 텐데. 3만원이나? 왜 어쩔 수 없잖아. 나의 소울메이트 댕댕이의 부탁인데 겨우 3만원이니까 모르시겠지? 모를 리가 있겠어. 아빠 한 달 용돈이 20만원인데 거기다 지금 월말이고 애초에 지갑에 든 돈이 얼마 없었을 텐데 3만원이나 훔쳐간 걸 어떻게 모르겠어. 지금쯤 눈치채시고 오빠 부셔버릴 준비하고 계실걸. 잠깐만 뭐야 아빠인데? 아빠 전화다. 자 여보세요. 요루야! 혹시 리아 집에 있니? 있는데? 지금 아빠 집에 다 와가니까 어디 도망 못 가게 꽉 잡고 있어! 아빠 지금 간다! 뭐야 아빠야? 오빠 큰일 났다. 아빠 지금 오고 계신데. 어디? 뭐? 어떡하지? 어떡해? 나 어떡해? 안 되겠다. 나 먼저 도망갈게. 김이야, 이 자식 어디 갔어? 아? 방금 나갔는데. 뭐? 나갔다고? 어디 나갔는데? 몰라. 이놈의 자식. 감히 아빠 지갑에 손는데 집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아주 부셔버릴 거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이번엔 절대 그냥 안 넘어가. 이 녀석이 어딨어? 오늘 저녁은 비빔밥이에요. 많이 먹어요 우리 가족들. 와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미안 녀석 연락 없었어? 글쎄요. 아까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고 연락 온 것 같은데. 아 그래. 여보 요루루 리아 들어오면 바로 나한테 보고해. 알겠지? 누구든지 리아를 감싸주고 숨겨주고 그러는 거 보이면 아주 같이
부셔버릴 거야. 알겠어? 알았어요. 그나저나 아까 낮부터 눈이 아파 죽겠네. 아우 눈병이 걸렸나. 눈이 빨갛고 아까부터 낮부터 일하는데 눈이 너무 아프더라고. 그래요? 내일 나랑 병원 한번 가봐요. 쉬는 날에 다녀오면 좋잖아요. 그래 그러지 뭐. 여기야. 여기서 뭐해? 먹을 거 가져왔어? 엄마가 가져다 주래. 이것밖에 없어? 많이 들고 오면 아빠가 눈치챌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었어. 군소리 말고 먹기나 빨리 먹어. 그래 어쩔 수 없지. 야야? 야야 여기 우유도 같이 먹어. 목맥힐까봐 가져왔어. 엄마였잖아. 고마워요. 여름이라 많이 습할 텐데 여기 계속 있을 거야?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그럭저럭 살만해요. 그나저나 넌 어쩌겠다고 아빠 지갑에 손을 댔어. 너희 아빠 화가 머리 끝까지 났던데. 몰라요. 시간 좀 지나면 화가 좀 가라앉으시겠죠. 여보. 뭐야 이 시간에 왜 다들 창고에 있어? 여보 그게. 뭐야 저기 밥그릇이 있는데 저거 뭐야? 당신 그리고 요루루 설마 여기서 리아를 숨겨주고 있었던 건 아니지? 아니지? 응? 둘 다 수상한데? 리아 녀석 어딨어? 아니야 아빠 내가 배고프다 해서 엄마가 몰래 가져다 준 거야. 아니 저 밥그릇이 왜 근데 창고에서 밥그릇을 갖다 놓고 먹지? 수상한데? 당신! 얼마 전에 요루가 다이어트 시작할 거라고 했던 말 기억해요? 그러긴 했지. 요루가 다이어트 한다고 그렇게 말해놓고서 여기서 몰래 간식 먹는 게 부끄러웠나봐요. 그래서 창고에서 몰래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부끄러웠더라고요. 아유 빨리 나가요. 우리 병원 가야지 병원. 나가. 지하에 갇혀있는 덕분에 케이크는 전부 내 차지다. 평생 창고에 갇혀있었으면. 오빠 거실로 오면 어떡해. 들키면 어떡하려고. 아빠 병원 가셨다면서. 엄마가 문자로 이야기해줬어. 내일 가신지 좀 돼서 슬슬 오실게 했거든. 올 거면 진짜 거지. 늦잠 자니 난 늦게 확인했어. 먹을 거 없나? 야 그 케이크 내 거 아니야? 어쩔 팀이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케이크를 차지하는 법이야. 내가 먹을래. 내가 먹을 거야. 싫은데? 내가 이미 먹었는데. 진짜 한 대 먹여주고 싶네 주먹을. 아이고 앞이 안 보이네. 아이고 넘어졌네. 여보 조심해야죠. 아이고 아빠 왜 그래? 너희 아빠 눈에 연고를 많이 발라가지고 앞이 잘 안 보인대. 진짜 하나도 안 보여. 답답해 죽겠네. 근데 잠깐.
이거 리아 아니야? 아유 무슨 소리야 아빠, 오빠가 이게 어디에 있어? 리아가 있는 것 같았는데 어디다 잘못 봤나? 이상하다. 오빠 아직 친구 집에서 안 왔어. 그래? 아 어쨌든 간에 리아 녀석 집에 돌아오면 나한테 바로 보고해. 알겠어? 아유 앞이 안 보여가지고 아유. 가요 위로. 아유 아유 나 부딪혔어. 아 여보 아유 끌고 가죠. 앞이 안 보여서 그래. 아이고. 휴 다행이야. 마침 아빠가 눈이 안 좋으셔서 살았네. 오빠는 아빠가 아프시다는 게 다행이라니. 근데 진짜 운이 좋긴 하네. 아이고 이거 눈이 안 떠지고 앞이 뿌해가지고 너무 불편하네. 아휴 이거 몇 시간 후에는 보인다고 했지만 아 너무 답답해. 뭐야 이거 리아 녀석 웃음 소리 아니야? 이 녀석이 설마 들어왔나? 아이씨 아유 앞이 보여야지. 리아 이 녀석이 들어왔어요 분명. 아이씨 아이고 완전 이득이잖아. 무릎 패스로 날타 패스로 왔다니 이거 완전데 뭐야. 시끄러워 좀 조용히 게임해. 아빠한테 들키면 어떡하려고. 아이 괜찮 어차피 아빠 앞 안 보여서 나 못 잡음. 수고 야 김야 너 여기 있지? 웃는 소리 다 들었어? 어딨어 이 녀석. 아빠가 앞이 안 보인다고 분명히 들어왔을 텐데 목소리가 들렸는데 이 녀석 잡았다. 아이고 벽이잖아. 아무도 없나? 잡았다 이놈. 진짜 나야 아빠. 요루루. 그래 너야. 그래. 근데 요루루 루루야? 너 언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길어졌어? 이렇게 크지 않았는데 얼굴이. 아빠 나 성장기잖아. 성장기면 뭐 얼굴도 길어지고 그래. 그래. 아유 왜 이래 아빠 이거. 그래. 후. 그러면은 어쩔 수가 없지. 이 총으로 니가 있을 만한 곳을 쏴버려야겠다. 여기 있나? 이 녀석 어디 갔어? 여기 있나? 오. 이 마취총으로 니가 기절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꼭 기절했으면 좋겠는데. 미안. 요루루가 있었구나. 여긴 없나 보다. 이 녀석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아야! 아이씨, 앞이 안 보여가지고, 진짜. 아유, 앞이 안 보여가지고, 그래. 여기가 이쯤이니까, 여기가 부엌이다! 여보! 필요한 게 있으면 말을 하지 왜 여기까지 왔어요? 그냥 물 한잔 하려고 왔지. 조심히 먹어요 조심히. 여기 컵이 여기 있었지? 요쯤에 있었으니까 됐다 물 한잔 먹어볼까? 넌 왜 내려왔어 너는? 간식 시간으로 내려왔죠. 여보 물 다 마셨어요? 얼른 마셔요. 고마워. 어디서 방귀 소리가 들렸어? 방귀 소리가. 이 방귀 소리는 이렇게 큰 방귀를 낄 사람은 리아밖에 없는데. 이 녀석 여기 분명 있어. 분명 리아가 이 거실 안에 있다고. 아니야. 여보. 여보. 나예요 나. 뭐?
내가 방금 꼈다고. 내가 요즘 속이 많이 안 좋아서 그래요. 그래? 너무 냄새가 심한데? 이거 리아 방구인데? 이렇게 똥방귀 냄새가 날 리가 없는데? 우리 여보가? 그래, 속 안 좋으면 그럴 수도 있지. 미안해요. 아니야. 냄새가 너무 심하다. 난 저녁 시간까지 잠이나 좀 잘게. 내가 방까지 데려다 줄게요. 이거 스컹크야 뭐야? 냄새가 너무 나는 거 아니야? 잘 잤다. 보인다! 보여!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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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났어요? 아이, 저녁 거의 다 돼서 슬슬 깨우려던 참인데, 아이, 이쪽으로 와요. 여기 앉아요. 망고랑 산책 다녀왔습니다. 그래. 우리 딸, 수고했어. 얼른, 저녁 먹을 준비해. 네. 아이, 싱크대에서 손 씻어야겠다. 여보! 리아 녀석 아직 집에 안 왔지? 몰라, 친구 집에서 하루 더 자고 온다는 것 같던데. 그래? 우리야! 리아가 너한테 다른 연락은 없었고? 모르겠는데요? 다들 빨리 밥 먹어요. 밥 먹어요, 밥. 이상하네. 리아 녀석이 멀리 있는 것 같진 않은데. 루루야, 진짜 너희 오빠 어디 있는지 몰라? 모른다니까요. 그래? 그럼 네 옆에서 저 밥 처먹고 있는 애는 누군데? 오늘 밥은 식빵이네. 안에 이렇게 옥수수 크림이 잔뜩 들어간. 아주 잘 보여. 선명하게 너무 잘 보인다. 응? 리아 얼굴은 땀을 너무 흘리는데? 너 잠깐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여보, 벌써 눈이 보여요? 잘 됐다. 너무 잘 보여. 리아 녀석 얼굴에 있는 모공까지 그냥 다 보이네. 다 보여. 너 이놈의 자식! 이 녀석 너는 진짜 죽었다! 씨! 아우! 이 녀석 진짜! 얘 도망쳐! 아빠! 둘 다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응? 백화점에서 가득감만 3천만이 나와? 아유! 아빠, 우리 돈 많잖아. 좀 살 수도 있지. 왜 그래? 그래! 여보, 나랑 좀 쓸 수도 있지! 둘 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으잇! 아빠! 우리는 어디서 자라고? 엄마! 우리 이제 어쩌죠? 나가라면 못 나갈 줄 알고! 어쩔 수 없지! 엄마가 잘 곳을 알아! 따라와! 역시 엄마야. 여보, 주말인데 애들이랑 찜질방이나 다녀와요. 그럴까? 아싸, 찜질방! 오늘 99도 황토방에 들어가서 1시간 버틸걸! 와, 그러면 우리 가족끼리 오랜만에 찜질방 가는 거야? 아니? 엄마는 평일 내내 너희들 돌보느라 집안일 하느라 힘들었잖아. 아빠랑 우리끼리 다녀오자. 엄마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법이지. 그치, 여보? 여보, 정말? 나 정말 감동이야. 여보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쯤이야. 자기야. 정말 닭살이야. 나 소름도 됐어. 여보, 그러면 애들이랑 내일 아침 일찍 올게. 그래요. 애들 잘 챙겨. 애들아, 빨리 가자.
아, 가요 아빠. 야, 너는 진짜 씻어야겠다. 얼굴 봐. 뭔 소리예요? 아빠 얼굴 한번 삶았어요? 아 여기 어른 한 명, 아이 두 명이요. 어른 한 명, 아이 두 명이요. 아, 잠시만요. 아,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아는 나랑 같이 남탕 가면 되고. 요루루 너는 여탕 가야 되니까 혼자 탈의실에서 옷 갈아입고 씻은 다음에 찜질방 목 입고 찜질방으로 와. 알겠지? 아, 아빠 저 다 컸거든요. 엄마랑 많이 와봤어요. 저 다 컸거든요. 매일 와봤어요. 어쨌든 이따 보자. 가자 가자 가자. 아빠 저 수영하려고 물안경도 사왔어요. 그래 그래 그래. 응? 그거 민폐 아니니? 어? 어디 보자. 나 너무 예뻐. 미모는 나의 무기. 며칠 내내 찜질방에 있었다니 피부 뽀송뽀송해진 것 좀 봐. 뭐야? 진짜 깜짝 놀랐네. 이거 왜 저래? 너 방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 나보다 한참은 어려 보이는데 조심해라. 미모는 나의 무기. I love you, baby girl. 진짜 무기 같아요. 얼굴이 위험해 보여요. 뭐래? 너도 내가 얘 너무 예뻐서 질투하니? 미모는 내.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I love you, baby girl. 세상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니까. 일단 여기 키를 넣고. 아 됐다. 여기서 옷 갈아입어야겠다. 무슨 소리야? 난 왜 이렇게 예쁠까? 이렇게 예쁘면 진짜 펄칙이잖아. 자기요. 언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아니 여기 탈의실에서 사진 찍으시면 어떡해요? 그게 왜? 아니 제가 여기 찍혔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아 아니야? 그래요 조심 좀 해주세요. 이 못생긴 얼굴이 사진에 담겨서 너도 싫은 모양이구나? 좋네. 나처럼 예쁘면 어떻게 찍혀도 예쁜데 너도 참 불쌍하다.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 탈의실인데 알몸이라도 찍히면 어떡하려고요? 어쩔 TV. 그게 내 알바 TV야? 그리고 안 찍혔어. 사람들은 어차피 이쁜 내 얼굴밖에 관심 없어. 인스타에 올려야지. 진짜 말이 안 통하잖아. 아이 70kg? 이거 고장난 거 아니야? 진짜. 토도야 이쪽으로 와. 이거 좀 도와주렴. 네 엄마. 진짜 아이 비켜. 진짜. 진짜 뭐야. 빨리 씻고 찜질방이나 가야지. 이상한 사람들이야. 얼른 씻고 탕에 들어가서 몸이나 지져야지. 오늘 내가 혼자 잘할 수 있을까? 자 몸을 헹궈봐. 됐다. 이제 온탕에나 들어가야지. 여기다 온탕. 아 시원하다. 시원하다. 엄마 가면 제 뜨거운데 들어가면 시원하다고 하시는데 이해가 좀 되네. 몸이 싹 풀리는걸. 자 간다. 다이빙다. 뽕. 차가. 저기 언니 여기 워터파크 아니거든요. 다이빙하지 마요. 야 네가 무슨 상관이야. 지금 찜질방에서 며칠 동안 같이 있어서 답답해 죽겠는데. 짠다. 진짜 목욕탕 전세계
되셨어요? 어? 우리 여기 며칠째 사는 중이라도 전세낸 거일지도. 거꾸로 빅봉 빅봉 다이빙가 보다. 아, 너무 어떡한 거구나. 어? 어? 이야, 이게 무슨 거품이지? 어, 그렇게 그렇게 세제로 싹싹싹싹 논질러서 빠는 거야. 어, 그렇지 그렇지. 어, 잘해. 좋다 좋아. 옷이 깨끗해졌잖아. 어, 우리 딸 너무 잘한다. 더할 거예요. 저기요 아줌마 언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예? 여기 목욕탕 물인데 지금 어? 이렇게 세제를 쓰시면 어떡해요? 뭐긴 뭐야, 엄마 대신 빨래해서 효도 중인데. 아 잠깐만 엄마, 나 오줌 마려. 응? 아 잠깐만요, 실례 좀 할게요. 아니 다데스는 목욕탕에 이렇게 오줌을 싸시면 어떡해요? 그래, 그게 왜? 어차피 우린 여기 며칠째 집에 못 들어가서 입을 옷도 없고. 뭐야, 화장실은 있잖아요. 하지만 거기까지 멀잖니. 어차피 같은 물 아니야? 진짜 우리 엄마 보고 싶다. 우리 엄마 조급하게 사랑방이면 저런 것들은 그냥 성교육인데. 아, 최악이야. 진짜 뭐 저런 애가 다 있니? 갈 곳도 없어서 지금 찜질방에서 며칠째 지내고 있는데 우리가 불쌍하지도 않나? 철에서 아주 곱게 자란 애들은 싫다니까. 아우 맞아요 맞아. 아우 혼자서 목욕하는 거 너무 힘들어. 얼른 갈아입고 오빠랑 아빠 만나러 가야지. 아휴 정말. 아 리아야. 야 찜질방 너무 좋다. 그러게요. 아 요리는 언제 나오는 거야? 그러게요. 아빠 오빠 혼자 목욕하는 거 너무 힘들었어. 아까는 다 커서 잘할 수 있다며 꼬꼬. 아이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이상한 목생인 언니 만났거든? 진짜 민폐갑이야. 그랬어? 어쨌든 우리 본격적으로 찜질방을 좀 즐겨볼까? 좋아. 이게 얼마 만에 목욕탕이야? 아 오늘 사람이 엄청 많네. 잉여맨입니다! 저 진짜 팬이에요! 저 진짜 완전 짱짱 팬이에요! 잉여맨님 따랑해요! 우리 90만 유튜버 잉여맨 짱짱맨! 오! 다 벗고 있는데 꼭 아는 척을. 어 그래 반갑다. 어 진짜 잉여맨님이잖아. 역시 여기서 유튜버를 보게 될 줄 몰랐어요. 오 잉여맨님 완전 팬이에요. 이런 곳에서 안 알아봐줬으면 좋겠다. 이야 이게 얼마만이야. 아빠 아빠 찜질방 오니까 진짜 좋다. 역시 찜질방에 왔으면 계란 먹고 식혜 먹고 얼큰하게 라면 한 사발이 땡긴 다음에 땀 쭉 빼고 바로 다시 계란 먹고 식혜 먹고 얼큰하게 라면 먹은 다음에 또 자고 일어나서 계란 먹고 식혜 먹고 또 아니, 라면 먹고. 아니 찜질방에 먹으러 왔어? 당연한 거 아니야? 찜질방의 음식은 다른 곳에서 맛볼 수 없는 맛돌이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아이 그치 그치. 얘들아 찜질방에 이거 들어가는 공간 있는 거 알지? 어? 여기 네. 사람들이 주무시고 계셔. 나도 들어가고 싶은데. 그리고 여기서는 TV 보는 공간인가봐. 사람들 엄청 많다 그치? 오늘 왜 이렇게 많아? 오늘 주말이잖아. 사회적 거리두기 안 해? 맞아. 그리고 이거는 베개고 매트리스다. 이따 잘 때 가져가면 되고. 어? 야 이거 뭐야? 이거 안마 기계 아니야? 우와. 일단 찜질방 왔으면은 안마 기계를 꼭 해줘야 된다고? 아, 근데 나는 이거 아파서 하기 싫더라. 아 진짜 아유 아이 진짜 어린이구만 어린이. 오빠 하는 거 잘 봐. 찜질방에 와서 어? 안마 의자를 안 해주면 찜질방에 온 이유가 없는 거야. 이렇게 딱 앉아준 다음에 강도는 끝까지 올려. 그냥 제일 세게 해줘야 돼. 지금까지 엄마한테 잔소리 듣는 피로를 싹 풀 수 있는 거라고 잘 봐. 에?
아빠도 한번 해볼까? 야, 한번 해볼까 해볼까? 자, 간다! 아유, 시원하다! 아유. 뭐 안마의자에 얼음이라도 들었어? 아빠 뭐만 하면 맨날 시원하대. 너는 토끼만 하던데. 시원하다. 진짜, 아저씨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 아빠, 그나저나 식혜는 언제 먹어요? 원래 식혜는 땀 쭉 빼고 시원하게 식혜 한잔 하는 거지. 응? 예, 역시 우리 아빠답게 뭘 좀 아시는군요. 꿀꿀스걸. 근데 아빠, 찜질방이 너무 많아서 어디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어. 아, 아빠만 따라와. 자, 여기 불가마는 이 찜질방에서 제일 뜨거운 찜질하는 곳이고, 여기는 황토인데 그 알지? 흙으로 만들어진 그런 찜질방이야. 건강에 되게 좋다고. 흙으로 만드는 왜 건강이 좋아? 나도 모르겠다. 왜 몰라? 아빠 어른이잖아. 피부가 좋아질 것 같기도 하고. 여기는 내가 알기로는 70도고 불가마는 내가 알기로는 제일 뜨거운 90도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들어가면 안 돼. 그러게. 여긴 들어가면 바로 익어버릴지도 몰라. 하지만 나 사나이 김리야. 온도 90도는 못 참아. 들어가서 내가 상남자인지 하남자인지 당장 테스트 해볼 거야. 리아가 무리하는 건 아니다. 야, 우리도 한번 들어가 볼까? 90도 불간마루. 들어가 보자. 엄청 뜨거울 것 같은데. 큐큐. 안 들리고. 아직 더운 지 1분도 안 됐어. 좀 참아기 멍청아. 나 멍청아. 온몸이 불타는 것 같다고. 아이고. 아유, 뜨거워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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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야 할 만하니. 아유. 뭐 전 아직 할 만한데요. 아유, 우리 딸 잘 버티는데. 아유. 이야, 몸이 뜨거워. 나네, 막 시원한 식혜가 땡기네요. 아유, 아유, 그런 말이야. 8살이 한다고? 너 8살 아니지? 아니거든요. 아까 목욕탕에서 날 무시했던 핑크머리. 너 잼민, 넌 죽었다. 무서운지도 모르고 불가마에 들어가다니. 아까 그 곰탱이처럼 생긴 애도 마음에 안 들었어. 너도 한번 냉동고기 한번 되어보겠어? 쿠쿠루 빙빵빵. 아이고 아빠, 난 너무 뜨거워요. 이제 나가요. 그럴까? 충분히 즐긴 것 같다. 땀도 많이 나고. 아이고, 나가서 시원하게 식혜 한잔 하자. 아유, 너무 신나는데. 시원하게 한 잔이요. 이게 왜 안 열려? 뭐야? 왜 이래? 안 열려! 안 열려요, 아빠! 여기 사람 있어요! 저기요! 이게 막힌 것 같은데? 어떡해? 이거 어쩌면 좋아? 주님! 제발 살려주세요. 뭐야? 너가 여길 이렇게 막아놨어? 아, 뜨거워. 이제 더 이상 나 못 참아. 괜찮아. 할아버지. 괜찮아요. 이게 무슨 일이고. 괜찮으세요?
문을 막았을까? 얼음빵은 또 왜 닫혀 있는 거야? 어? 설마? 꼬마야! 아이스! 아유, 진짜 죽다 살 뻔했어. 저 가족들 꿀 좋지? 큐큐큐. 얘들아 이제 식혜하고 계란 먹자. 아까 진짜 빙하기에서 떠내려온 둘리가 될 뻔했어요. 아유, 그래도 땀 쭉 빼고 얼음으로 지지니까 피부가 너무 탱글탱글 젊어진 거 있죠? 그니까 나름 잘 지킨 거 같아. 어우, 식혜 한번 먹어볼까? 그 식혜 한번 먹어봐. 이야, 식혜가 꼈어. 아이, 튀기네. 시원하다. 맛있지? 딸, 이거 삶은 계란 어떻게 맛있게 먹는 법 알아? 자, 이렇게 계란을 딱 집은 다음에 이렇게 머리로 빡! 이렇게 깨트려서 먹는 게 진짜 맛있는 거라고. 오, 아이 뭐 그런 걸 아파해. 아빠 저한테도 해보세요. 그럴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파! 아이, 별거 없네. 야, 진짜. 야, 이거 머리 잘 깬다. 어이구. 오늘 100개 까먹자, 100개. 한 시간이 갇혀도 즐거워? 가족들 짜증나? 난 집에서 내 쫓겨서 우울한데 저 가족들은 찜질방에서 재밌게 놀고 있네. 얘들아 이제 TV도 재미없는 거 하고 이제 자자. 오늘 너무 재밌었지? 아빠 여기 근데 자리가 없어요. 그러네. 여기도 잘 공간이 없네. 그러면은 베개랑 매트리스 가져가서 저쪽에서 자면 되지 뭐. 좋아요. 뭐야? 베개랑 매트리스가 없어. 아까까지만 해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는데. 뭐지? 깜짝아! 공주님 방. 나만의 공주 방. 이거 베개잖아. 야! 이건 아니지! 너 때문에 베개랑 매트리스를 못 쓰잖아! 아, 어쩔 TV! 집 쫓겨나서 내 방 없어서 맞는 것뿐이야! 그거 진상이야! 네 면상이 더 진상이야, 열! 얘들아! 싸우지 말고! 요래 아빠가 잘 말해볼게. 혹시 꼬마야, 그럼 이거 베개 하나만 가져갈게. 괜찮겠니? 가져가도 돼? 야! 아니 어린이 반말을 하네? 저 TV 아까 불가마에 더 갇혀있어야 됐는데. 히스걸. 니가 그럼 아까 찜질방 문 막은 게 너야? 그런데요, 어쩔 TV 어? 안궁 TV 우짤래미 저짤래미 지금 화났쥬? 아무것도 못하쥬? 그냥 화났쥬? 얘가 뭘 아는 거야? 어른한테 말 버릇이 그게 뭐니? 네네, 알겠습니다. 어쩔. 얘가 뭘 하는 거야? 내가 졌다. 말이 안 통한다. 아빠 아무 말도 못하면 어떡해? 말이 안 통하면 어떻게 말을 해? 무슨 말인지 통통 알아야지 말을 걸지. 어쩔 TV, 저쩔 TV, 어쩌든 다 안 들어 나는. 얘가 뭐 이렇게 저렇게 생겼어? 진짜. 안 돼. 야구리지. 일 좀 해줘야지. 기다려봐. 어쩔 TV, 저쩔 TV. 아저씨 저쪽이에요. 저 사람이에요. 닭고객 났어요? 뭐래? 내 방! 내 방을 부시면 어떡해요? 내가 며칠 전부터 봤는데 너희 엄마랑 5일 전부터 찜질방 한 번도 안 나간 거 다 알고 있단다. 딱해서 봐주려고 했는데 오늘 불가마 입구도 의자로 막고 민폐를 끼치니까 이거 어쩔 수 없구나. 찜질방은 24시간 이내로 나가야 해. 여기서 넌 나가라.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어쩔 TV? 이게 뭐라는 겨?
경찰 부르기 전에 빨리 나가. 저쪽 TV, 어쩌 TV 공격이 아무것도 못해줘 TV. 진짜 경찰 부른다. 안공 TV 우짤레비 저짤레비 지금 뭐하나 쭈 아무것도 못해 쭈 그냥 화나 쭈 할아버지 나이 많쭈 난 처음 쭈 이건 나? 예? 이건 너라고? 나 진짜 이래서는 안 돼? 다음에는 찜질방에 불을 지르기 편으로 돌아온다? 딱 기다려! 잘 가라 민비전민이. 드디어 오늘은 무더운 이 날씨에 시원하게 가족끼리 워터파크 가는 날! 정말 정말 기대해요. 내가 이날을 위해서 다이어트도 했다고요. 미아야! 워터파크 갈 생각에 좋지? 가면 예쁜 누나들이 비키니를 입고 놀고 있겠지. 그곳은 정말 황홀할 거야. 그러게. 워터파크 가서 신나게 놀 생각을 해야지. 둘 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다 당신 닮아서 리아가 여자만 밝히잖아요. 아니야. 난 당신밖에 없지. 난 전혀 그런 생각 안 했어. 엄마. 워터파크 포스터에 몸짱 오빠들이 엄청 많아요. 가면 이렇게 생긴 몸짱 오빠들이 많대요. 그래? 우리 눈호강 좀 하고 오겠네. 그치, 누구 닮았어? 우리 딸이 벌써부터 저렇게 남자를 밝혀? 물개 박수. 리아야, 빨리 나와. 여기. 후후후, 다 입고 나왔다고요. 친구들이 기다린다. 리아야, 이거 수영복 고무줄 꽉 묶어야지. 아, 내가 묶어줄게. 예. 자, 감사합니다. 그래. 이게 풀리면 워터 슬라이드 타다가 벗겨져. 벗겨지면 엄청 창피할 걸. 어쨌든 아빠 워터파크가 엄청 큰 걸 좋아해요. 너무 좋아. 좋다. 저 친구들이 저 기다리는 것 같아요. 저 놀다 올게요. 그래. 얘들아 나왔어. 리아도 왔구나. 예, 리아 왔구나. 우리도 이렇게 각자 부모님이랑 같이 오게 될 줄 알았겠어. 그러게, 엄마 아빠 없이 혼자 온 차별이는 슬픽했어. 우리 엄마 아빠는 바빠가지고 혼자 온 것뿐이거든. 그리고 우리 엄마가 나 워터파크 가라고 돈 100만원 주셨어. 그래, 차별이는 우리 엄마 아빠랑 같이 왔으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 내가 언제 슬프대? 나 하나도 안 슬픈데? 왜 그리고 아까부터 슬프다고 하냐고. 난 혼자 와서 자유롭고 더 좋은데. 그리고 나 돈 100만원 있어. 나 영앤리치야. 리아야, 잠깐 나와봐. 얘들아, 나 아빠가 불러서 잠깐만. 등등, 잠깐 일로 와보래요. 네, 엄마. 나도 한번 놀러와봐. 예, 나도 잠깐 다녀올게. 넌 안 슬프니까 혼자 있을 수 있지? 돈이나 펑펑 쓰고 있으세요, 영앤리치님. 나도 그냥 재밌게 놀려고 온 건데 엄마랑 같이 안 왔다고 날 이렇게 차별해? 니네 다 패드립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 용서가 안 돼. 니네 참교육 할 거야. 니네 진짜 다 죽었어. 짜증나. 리아야, 친구들이랑 안전수칙 잘 지키면서 놀고 깊은 데는 절대 들어가지 말고 용돈은 많이 줄 건데 아껴 쓰고 그리고 장난친다고 친구 매이지 말고 위험하니까 무슨 일 있으면 주변에 안전요원 있으니까 꼭 도움을 청하거나 엄마한테 바로 달려와. 엄마 여기 있을 거니까 알겠지? 이쁘시네요. 야봐! 어쨌든 알겠지? 조심히 놀다 와. 나. 그래, 다녀와.
엄마, 엄마, 나 내려갈게요. 아유, 우리 딸 재밌어? 네, 왕왕 재밌어요. 그래, 우리 딸 재밌게 놀아. 엄마도 여기 앉아서 왕왕 재미 좀 보려니까. 오, 오, 저 오빠 좀 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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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얘들아, 우리 워터 슬라이드 타자. 야, 댕댕아. 응? 이건 말이야, 애들이나 타는 거잖아. 우리는 어? 좀 더 스릴 있고 위험한 걸 타야 돼. 우린 바로 어른이니까. 가자. 내가 좋은 곳 알아봤어. 어른? 가자. 그래. 좋아, 바로 이거야. 내가 바로 찾던 그 위험천만하고 목숨이 걸린 슬라이드. 어린이들은 절대 못하는 어른들만 탈 수 있는 그 바로 슬라이드가 바로 이거라고. 얘들아, 가자. Let's go. Let's go. 여기 너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이야. 하지만 이 정도는 우리는 아무렇지 않아. 그래서 누가 먼저 갈 거야? 일단 난 아님. 난 못할 것 같아. 나도 못할 것 같아. 절대로 밀지 말라고. 거꾸로 타지 말라고. 좋았어. 댕댕아, 내가 도와줄게. 응? 자! 나 엄마 아빠랑 안 왔다고 패들이 파더니 아주 꼴이 좋아. 차별아. 아무래도 화내려고 하는 모양이네. 왜? 차별아 진짜. 차별아 진짜. 고마워. 거꾸로 타니까 재미가 두 배인 거 있지? 맞아. 난 용기가 안 났는데 너 덕분에 정말 재밌었어. 차별이는 역시 알고 보면 좋은 애라니까. 맞아. 뭐야, 재밌었다고? 열나 열받아. 재밌었지? 네, 아이고요. 100점 만점 트리플 100점 100점. 댕댕이 진짜 짱 늦게 내려온다. 배버리고 싶어. 하지마. 이상하게 느리게 가지는 걸 어떡하라고. 재밌장 역시 워터파크야. 배버리고 싶어. 아주 지들끼리 신났네. 지들은 나 엄마 아빠랑 같이 안 왔다고 대놓고 부끄럽게 쓰면서 나도 똑같이 지네들 부끄럽게 만들어주고 싶은데. 바로 그거야. 얘들아, 맛있는 음료수 먹고 해. 예, 고마워. 고마워. 얘들아, 이제 다 마셨으면 우리 워터 슬라이드 한 번 더 타자. 콩물. 가자. 안녕. 어떡해. 내 에르메스 비키니가 큰일 났다.
내 바지 어장병. 아직 꼬리 좋아? 아빠! 아빠 나 바지가 벗겨졌어. 너무 쪽팔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빨리 가려주세요. 이거 어떡하면 아, 좋아. 미아야 괜찮아 괜찮아. 많이 부끄러웠지? 그럴 줄 알고 아빠가 수유부 하나 더 갖고 왔다. 어이, 너무 부끄러워요. 괜찮아 빨리 괜찮아. 주세요 목바지. 엄마 승가철이 보여요. 창피하지만 네 탓이 아니니까 괜찮아. 나 뭐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우리 아들 괜찮아 괜찮아. 아, 니는 진짜 엄청 창피하겠다. 어떻게 수영하다가 수영 바지가 벗겨져. 그런데 아빠가 날 위로해 주셨어. 그리고 수영복 하나 더 가지고 오셔서 난 또 놀 수 있어. 나도 엄마가 바지 하나 사주셨어. 오히려 이게 더 괜찮은 것 같기도 해. 나도 엄마가 하나도 창피한 거 아니라고 그냥 가서 놀라는데? 짜증나. 얘들아, 많이 놀랬겠다. 나 아까 엄마가 용돈 줬거든. 내가 초콜릿 아이스크림 사줄게. 따라와. 응, 좋아. 아니야. 아니야, 리아야. 내가 돈 많으니까 내가 사줄게. 그래. 응, 차별이 최고네. 최고네. 역시 차별이 믿고 있었다고? 아저씨, 여기 초콜릿 가루 있죠? 있는데 왜 그거 왜? 그거 살게요. 가루는 따로 안 파는데. 아니, 제가 여기 돈 100만원 드릴게요. 오케이. 여기 있는 거 다 가져가렴. 얘들아, 니네가 좋아하는 초콜릿 사왔어. 많이 드세요. 난 집에 갈 거야. 야, 얘가 수영장 물을 초콜릿 물로 바꿔버렸어. 근데 오히려 좋아. 야호. 맛있다. 왜 저런데? 진짜 이상한 애네. 엄마 다녀왔어요. 엄마 나 왔어요. 그래 왔니? 엄마 나중에는 같이 워터파크 가요. 형은 나중에 같이 가자. 엄마 오늘 워터파크에서 말이죠 애들이. 차별아, 엄마 지금 일이 바빠서 나중에 말하자. 올라가 있어. 바쁘지도 않은데. 엄마는 일밖에 몰라. 나한테 관심도 없다고. 내 이름은 도윤. 어느 날 우리 학교에 신기한 여자아이가 전학 왔다. 이름은 유주라는 여자아이인데 머리카락 색이 기분에 따라 아마도 변화하는 것 같다. 평소에는 아무런 색이 없는데 감정에 따라 색이 나타나는 것 같다. 자, 이번에는 리코더 수업을 할 거예요. 선생님이 챙겨오라고 했던 리코더 모두들 챙겨왔죠? 네! 이거 어디 갔지? 집에 놓고 왔나봐. 유주의 머리카락 색이 변했어. 어떡하지? 아무래도 파란색은 긴장되었을 때인가? 저기 뒤에 친구들도 기다리는데 새치기는 하면 안 되지 않을까? 난 새치기 한 적 없는데? 뭐? 내가 방금 다 봤거든?
공주의 빨간색은 아마도 화가 난 것 같다. 어? 안녕 유주야? 안녕. 어? 핑크색 예쁘다. 그나저나 핑크색은 도대체 무슨 감정인 거지? 내 머리카락은 기분에 따라 머리카락 색이 변한다. 좋아하는 사람 앞에 있으면 머리색이 분홍색으로 변한다. 내 감정을 남들에게 들키는 게 부끄러워 항상 검은색으로 염색해왔지만 도윤이 앞에서는 소용이 없다. 도윤이가 너무 좋아서 제어되지 않는 감정 탓에 머리카락 색이 자꾸 변한다. 부끄러워. 아! 저기있다 유주. 또 색이 변했네? 진짜 이쁜 머리카락이다. 고마워. 내 머리카락을 보면 다들 이상한 표정을 짓는데 도윤이는 날 보고 항상 웃어준다. 도윤이가 내 머리색이 예쁘다고 말해준 뒤로 검은색 염색하는 걸 그만두기로 했다. 어차피 도윤이 앞에서는 언제나 핑크색이 되어버리니까. 에휴, 끝났다. 어? 도윤이? 요즘 머리색 말이야. 핑크색은 무슨 감정일까? 가림색은 어떤 건지 알아? 내 생각인데 긴장은 파란색, 화난 건 빨간색, 놀란 건 노란색이야. 물론 내 예상이지만. 뭐? 그러면 쉽네. 뭔데? 너한테 살짝 화가 난 거야. 핑크는 빨간과 하양이 섞인 색으로서 빨간색 계열에 가깝지. 뭐? 나한테 화가 난 거라고?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걸까? 그거야. I don't know. 난 잘 모르지. 어때? 나 똑똑하지? 그래. 듣고 보니 맞는 것 같아. 믿지 말라고 바보야. 절대 아니야. 어? 저기 혹시 나한테 뭐 화난 거 있어? 아니야. 아니긴 너 또 핑크색이잖아. 그럼 있잖아. 어떨 때 네 머리카락이 핑크색이 되는 건데? 좋아한다고 말하긴 너무 부끄러워. 핑크가 되는 건 말이야. 웃긴 걸 볼 때. 워낙 도윤이 네 얼굴이 웃기잖아. 뭐? 내 얼굴이 웃기다고? 핑계를 대도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이. 난 바보야 바보. 분명 도윤이가 날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야, 오늘 유주가 좀 이상해. 왜? 아니, 아침부터 머리카락 색이 회색이야. 저런 색은 처음 봐가지고. 어? 그러게, 어디 아픈 걸까?
저기 유주야, 혹시 나랑 같이 매점 갈래? 어... 좋아. 너 내 얼굴을 보고 재밌어졌구나? 저기 오늘 무슨 일이 있어? 아, 사실은 말이야, 내가 키우던 고양이가 오늘 무지개 다리를 건넜어.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오늘 기분이 너무 안 좋고 학교 오는 것도 힘들어서. 그랬구나. 말해줘서 고마워. 나는 어렸을 때부터 머리카락 색이 바뀌니 괴물이라고 자주 놀림받았다. 지금까지 쭉 줄곧 괴로웠다.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이 머리카락 덕분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날씨 좋다. 어? 저건 도윤이? 저 여자애는 누구지? 저렇게 다정하게 이야기를 하다니. 질투나. 저기 늑대야, 쟨 누구야? 누구? 도윤이랑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던 애야. 그랬구나. 갑자기 왜 화났어? 역시 도윤이는 바람둥이였어. 바람둥이. 왜 저러지? 띠용. 그 여자애랑 도윤이 사이가 좋아 보였어. 생각을 비우기 위해선 수영이 짱이지. 수영을 하니까 역시 좀 개운해지네. 도윤이 오늘도 학교에서 멋있었어. 잠깐만, 물 속에서 감정이 변하면 물이 핑크색으로 오염되는데 어떡하지? 거기 학생 지금 뭐 하는 거야? 물 속에 물감이라도 푼 거야? 유주구나. 제가 요즘 생각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아유, 감정 굴복이 심할 땐 수영장 좀 자제해 주게나. 알겠지? 유주 학생, 다음에 또 이러면 아저씨도 곤란해. 같이 쓰는 수영장이니까 말이야. 알겠지? 네, 죄송합니다. 생각이 많을 땐 수영장에 오지 말아야겠다.